밖에 나갈까? 응. 밖에 나가. 응. 갈까? 갈까? 밥 다 먹었어. 알았어, 가자. 가자. 와, 우리 아들 땀 봐. 땀. 재밌어? 하이영. 오늘도 꼬박꼬박. 물통 하나 더 샀어요. 하나 없어져가지고. 덴마크 소잘. 락토프리어. 더 다양해져요. 황빈이도 유당분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초코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미숫가루랑 초코가 제일 맛있다. 이번에 고구마만 나왔던데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유행을 못 따라가는 거야. 치워봅시다. 저는 이거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음스 처리기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아, 실버라인이 내다 버려서 그런가? 그렇지. 기계보단 인간이죠. 금방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겼어. 아니, 이 갈비 양념을 저도 처음으로 사봤어요. 저희는 기름 없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갈비 양념에 푹 재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어차피 고기 속에 들어갈 거니까. 아, 여러분 라벨지 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건 7월 23일 어머님이 주신 고추. 뭐야? 맛있지? 미쳤다. 아, 이게 조금 짭짤하네요. 아, 여러분 저 방송했거든요. 오늘 립 짱이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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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난장판이네. 사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치우고 살아? 아니. 조용히 할게. 하염. 아, 여러분. 서울 갑니다. 오늘은 턱별이 헌지와 갑니다. 안녕요. 어제 왔었어요. 서울로 고고. 잠시만요. 초보 운전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밝으시네. 감사합니다. 콘서트 현장이었어. 아니, 이렇게 인사해 주신다고? 강원 측에서 돈까스입니다. 와우, 트럭 날라가네.
있다고요. 장난 아니네. 시그니얼. 아 여러분 우리 노쇼가 되면 안 돼.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아 근데 우리 둘이 길을 찾아갈 수 있나? 아 그것도 문제야. 면세 뮤지엄. 아 맞나봐. 맞나봐 몰라. 진짜 빨리 찾았어요. 진짜 초인적인 힘이었어. 진짜. 아, 뭐 먹지? 헬스키친 내가 먹었어. 어, 언니가 먹었어요? 어, 같은 맛인지 먹어볼까? 먹어. 아빠한테 갈래? 아니 안 돼 안 돼. 태양 있어. 태양 있어. 태양 있어. 맛있어? 어 괜찮다. 이거 먹어. 호당 안 되나? 헬스키친. 맛있어? 맛있어. 근데 솔직히 미국의 맛이 기억은 안 나. 맛있어. 맛있어? 골든 램지. 애플망고. 대박이다. 너무 신기한 맛이야. 신기한 맛이야? 여기에서 급하게 신발을 샀습니다. 내일 신을 신발이 없어가지고요. 얘가 도와줘가지고 금방 샀어요. 안 그랬으면 엄청 쫄았을 텐데. 잘 보이냐? 오! 안 보이니까. 맞네, 디다, 디다. 아, 디야? 어, 디야. 오. 체크인은 어디서 하는 것일까? 상승. 우와. 아, 여러분 제 꼴이 왜 이런 거죠? 오. 어메니티? 어메니티. 티크? 그로에. 한스 그로에. 독일 거야. 여기 욕조 있고. 욕조 있고. 여기. 변기. 아, 바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방이 요렇게. 그 여기가 밖으로. 안 무서워 강기나? 대박이지? 겁이 없네. 요런데? 우리 또 업무 공간. 아 맞아 나 편집해야 돼. 일도 해야 되는 거지. 호텔에서 되게 느낌 있게 하는데 제 행색이 굉장히 느낌 있잖아요. 아 저 주민 같긴 해요. 아유 저희 그 아유 가봐요 좀. 안경이라도 벗으면 좀 낫지 않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셋이 저렇게 걸어온 것 같은데 지금. 어머 이거 뭐야? 나 먹어볼게. 이거 바다포도인가? 뭐라고? 아 그런가 봐. 약간 누룽지 이거. 어 뭐야? 맛있어? 강비니 맘마 강비니 맘마 강비나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간다. 왔는데. 얼른 와. 엄마 안녕. 어 간다 이거 간다. 아, 안녕. 여기는 김치 방입니다. 오. 디럭스 되게 크네. 여기 디럭스 크지 맞아. 오. 어 디럭스인데도 책상도 있어. 이건 어디까지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여기서 네가 공짜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물만 먹을 수 있어. 어, 칫솔, 먹을... 치약, 면도기도 다 그거야. 그래? 샴푸 그건 아니겠지. 어. 너 샴푸 알아 딥티크? 어? 샴푸 딥티크. 딥티크 있잖아. 여러분, 얘가 아이폰 13 프로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 혼자 뜯지도 않고. 여태 이제 그대로 갖고 왔네? 참 어디 보자. 그 말이 참 말이지. 이 뭐 이런 거 뭐 다 로그 있는 거 그냥 다 넘어간다고 이거. 이런 거. 오 이거 봐. 아니 그거 갖다 대. 이렇게? 그래. 이거 우리가 뻥치는 줄 알았지? 세상이 이렇게 변했네. 13 프로로 바꿨습니다. 14가 나오겠지만 그냥 13 써. 네. 오늘 얘 정말 죽을 뻔했어요. 박을 때 핑퐁 핑퐁. 아니 그렇게는 안 했거든. 근력으로 버텼다고 내가. 어. 오 뭐야? 헐. 아니 이거는 뭐지? 그걸 씹어 먹는 거야. 어 이거 먹는 거. 아 진짜 완전 맛있게 느끼해.
짭조름한 맛도 있네. 하얌. 배고파가지고. 아, 이 옷이 너무 붙어. 어떡하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메일 우유 이게 190ml라서 10ml가 모자라기는 하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타먹기 아주 딱 좋습니다. 메일 우유 해자다. 200ml 넘어요. 저희 회의 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맞아요. 진짜 이번에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갈색병 아시아 남바반 10년째. 버블웨어 아시아 남바반 10년째. 정말 이런 역사적인 제품이 없어. 없죠.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아들 엄마여가지고. 이런. 한 현장. 행사 마치고 커피를. 제가 카드도 없는데 커피 먹자. MVP 매니저님 새로 오셨어요. 오디오가 다를 거야, 오디오. 낮잠 잘 잤나? 되게 높긴 높아요. 강빈아, 높지? 아, 좀 안으로 시원하게 갈 수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Let's go. 와, 덥다. 장난 아니다. 아니 근데 어제도 오는데 별로 안 덥더라고. 근육 이완제를 먹어서. 아 그러면 그렇다. 좀 이렇게 후유증이 있는지 걸음이 느려졌어. 아, 오 맞아. 원래는 진짜 엄청 빠른데. 나는 지금 빠르다고 자꾸 느껴지고 있거든. 어허. 어 그래? 야 너 몸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아니 되겠다. 평상시에도 근육 이완제를 좀 먹어봐. 나랑 속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소피텔 호텔로 갑니다. 2층으로 올라갑시다. 여기도 엄청 맛있대. 여긴데. 여기다. 안녕. 로봇이네. 이거 계란찜인데 먹어보고 줘볼래? 자, 이거 봐. 안 되지? 와, 짜짜짜. 엄마 고맙습니다. 삼촌 안녕. 잘 가.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무염식을 하는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염식을 한다면 솥밥에 있는 생선이 애기들이 먹기 아주 좋고요. 김도 나오고요. 김에 싸먹어도 되고 아주 괜찮습니다. 제육볶음 같이 시키세요. 얘가 샀어. 아 약속하지만 몇 푼 안 되지만 지가 사겠대. 저기가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가격까지는 아닌데. 몇 푼 안 되진 않더라고 가격을 들어보니. 여기도 맛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아 이렇게 보니까 높네요. 와. 그리고 이거 풀어주실 때는 환호성도 질러야 돼. 박수 쳐주셔야 돼. 아, 네. 와, 강민아 이거다. 우와. 이게 정말 간단하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따로따로지만 여보세요. 책 선물 주신 거를 한번 보자. 오리. 여기 뭐 먹어? 어 말이다. 삼촌처럼 생긴 말. 링귀니 파스타. 이거는 강빈이 전복 갈비탕. 5분 더 반찬. 5분 더 반찬이라 그랬지. 왜? 웃기니? 5분 더 반찬. 5분 더 과요. 와우. 여러분 진짜 엄청 잘 지어줘. 대박.
안녕. 여러분 체크아웃합니다. 바이바이 시그니엘. 어제 안 신던 신발을 신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되게 따갑대요. 아 대박 살았다. 진짜 이런 거 좋아한다. 관심은 있는데 막상 가면 얼어. 와. 샤브샤브 간단하게 아니고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참 크래커도 있고요. 강빈이도 할머니가 안심 사놔줘가지고 구워가지고 지금까지 먹였습니다. 여기는 행담도입니다. 아, 토요일이라서 사람 많네요. 강민아, 좀 걸었어? 어우, 덥다. 조금 싱거운 느낌? 근데 엄청 맑고 개운합니다. 도착했는데요.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저 결혼식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베이스 연작. 클리오 쿠션은 이 클리오 하이드로 퍼프로 바르거든요. 진짜 밀착력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마치고 가거든요. 아, 이 집 괜찮아요. 아 좋지 좋지. 뭐라고? 까사디루체? 아 까사디루체. 아 광주는 여기가 좋네. 아. 아주 층고가 진짜 높아가지고요. 아. 조용하게 좀 이렇게 관객들이 떠들지 못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아. 얼마나 조용하던지 눈물도 짤짤 흘릴 뻔했는데 참았잖아. 아. 신부 입장만 하는데 눈물이 쌀자. 내 결혼식에서는 아주 웃고 있었으면서. 아. 아무튼 여러분 광주는 까사디루체. 황민아, 너도 좋았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민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you're welcome. 감사합니다. 우리가 웃은 게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